세상에 이런 효자 없지. 이런 효자 없어. 어르신, 오셨어요? 오냐 오냐. 에휴, 도리어 몸 자식 정성 생각해서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 이보게 도리, 이보게 도리, 도리.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시오. 아저씨 오셨어요. 맞지 않나 이거? 아니, 그동안 가져간 그 약값 쓰는 거 어찌 된 거야? 아이 참,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3일 뒤에 품삯이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아우 정말. 아 고치지도 못하는 병, 아 뭐하러 이렇게 아깝게 돈을 쓰고 그래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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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 앞에 두고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지. 이거 이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서 가자 가자. 아이고. 아, 어머니 그만 들어가요. 이런 고연 이거. 아우 정말. 아 저 할아버지가 왜 꼭 남의 일을 참견이셔 진짜. 아우 기분 나. 말이다 그렇게 말. 아버지 가요 가가 가가. 가자 가자 그나 가자. 아 진짜 참. 아 잠깐. 이보게 3일이네 3일. 어 이번에도 또 늦게 갚으면 내일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기다리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래. 아유 왜 그래 이런 저런. 아 참참 참참. 아. 아이 듣다 보니까 그 한라산에 하얀 사슴의 피 있잖아요. 어, 그 피를 마시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던데. 아니 뭐 시간 되시면은 그 사슴이라도 잡으러 다니시든지. 오기가 좀 어려울 게야. 좀 힘들 거야. 가지 가지 가지. 하얀 사슴의 피? 하얀 사슴은 전설에나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이에요. 착한 도리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하얀 사슴을 찾아 나섰어요. 봄이 오고 더워. 여름이 와도 하얀 사슴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을이 와도 하얀 사슴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윽고 겨울이 왔어요. 그래도 도리는 꼼짝하지 않고 하얀 사슴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안 돼. 난 하얀 사슴의 피를 구할 때까지 이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 아니, 이 소리는... 아유, 아유, 세상에! 진짜 하얀 사슴이 나타났어요. 빨리! 그래,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니, 저건 엄마랑 아기 사슴인가 봐요. 여보, 지금이요. 빨리 쏘세요. 빨리.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다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나로 인해서 저 사슴 중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사슴이 얼마나 괴롭겠어.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 여보! 사슴이 도망갔어요. 아이고, 이거 지금 뭐란 거지? 어머니는 하얀 사슴.
가슴이 없으면 병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 도리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하얀 사슴이 먹던 한라산 물을 떠갔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이 물이라도 좀 드세요. 예, 어머니. 도리를 도왔나 봐요. 한라산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마을의 욕심쟁이들도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아니 도대체 이거 언제 물을 떠다 먹어야 약이 된다는 거냐? 어? 아, 그러게요. 아, 그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저씨, 저기 봐요. 하얀 사슴이구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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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아버지 사슴 잤는데 어떻게 되긴? 너인 하얀 사슴을 쐈고 그 하얀 사슴은 바로 우리고 인자 너희들은 우리한테 아주 혼나는 것이지.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일부 자, 백록담 이야기를 들려준 모에라 딩동댕 친구들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한 주간 씩씩하게 보내고 우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에서 과학 동화 전집을, 말문이 터지는 버터 영어에서 영어 교재를, 프린트하는 학습지 샘틸라이에서 문화 상품권을, 유한 킴벌리에서 스킨 케어 세트를, 커밍스쿨 가베 교육에서 가베 세트를, 고만스쿨에서 어린이 캐리어를, 몰폰 코리아에서 창력 주니어 시스템을, 미미월드 똘똘이에서 목욕놀이를 드립니다.